김병민 우리당 대변인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습니다. 겁 먹은 개가 더 짖는 겁니다. 이제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고소할 생각하지 마세요. 우리 당이 조작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녹취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제3자 간의 녹취록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모양입니다.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조작이다 이러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마십시오. 민주당은 상습 고소꾼입니까? 김병민 우리당 대변인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습니다. 겁먹은 개가 더 짖는 겁니다. 이제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고소할 생각하지 마세요. 그 말은 작년에 북한의 김여정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. 세 가지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당이 조작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과 이 녹취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그 녹취록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. 친문 측 깨시연에서 고발한 사건이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. 하더라도 두 번째, 이재명 후보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제3자 간의 녹취록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모양입니다. 녹취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 제보자인 이병철 씨와 이태영 변호사가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. 이태영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이태영 변호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. 이병철 제보자가 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. 이태영 변호사가 그 25억이 뭐라고요?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병철 씨가 이재명 지사 빼주는 거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다시 네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.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거기 그 이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작됐다는 겁니까?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까? 말을 다 해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?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모든 녹취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할 몫입니다.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조작이다 이러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마십시오.